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와, 재미머리입니다. 오늘은 동탄 신리천공원 야경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곳이 동탄 신리천공원 입구고요. 자, 여러분들 저 앞에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는데, 얼핏 보면 홍콩의 스카이라인 같지 않나요? 하하하. 자, 스카이라인은 아니지만, 야간에 보니까 또 멋진 모습으로 또더 보여지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탄 신리천. 제가 얼마 전에, 낮에 산책 영상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야간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녁이라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좀 선선하고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아요. 반려동물하고 같이 또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주 그 바람직한 일과 이후에 시간 활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밤에 보는 야경 조명이 더 멋지긴 하네요. 여러분, 지금 동탄 신리천 입구, 아파트 뷰입니다. 아파트 뷰. 자, 지금 저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신리천이 쭉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거기를 가볼 거예요. 자, 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카페 거리가 또 나오는데, 그 카페 거리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도로. 근데 자전거가 없어서 제가 잠깐 촬영차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되겠고요. 요 옆쪽으로 있는 요 도로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 전용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뜨거운 한여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들어가고 나면 아주 선선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오히려 그 얇은 바람막이 잠바를 입고 나와야 될 정도의 날씨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잔디 위에 조명들이 좀 있는데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조명들도 밤에 보니까 은은하고 좀 낭만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롤러나 보드를 연습하거나 즐길 수 있는 롤러장인데요.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또 롤러를 타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X게임장인데요. 이 야간에도 또 아직 즐기고 있는 어린 친구가 보이네요. 자, 지금 사람이 많이 있진 않지만, 자, 이렇게 또 X게임장이 야간에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또잘 되어 있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타만 좀잘칠수 있으면 이런 곳에서 좀 공연도 하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기타를 잘 치지 못해서. 자, 여러분, 약간 어두운 듯 하기도 하지만, 결코 어둡진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치 있고 낭만 있게, 지금 자전거 도로와 도보가 잘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도 보이죠, 앞에. 자, 여러분, 여기 물소리 들리시나요? 듣기만 해도 시원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데크 의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땀을 식히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물소리 물 아래쪽에 또 내려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죠?
이쪽 길은 여러분들 카페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인데요. 제가 이쪽을 통해서 카페거리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어떤 카페들이 있는지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갑을 깜빡 잊고 안 갖고 나와서 제가 커피를 사 먹지는 않을 거예요. 예, 참고로 사 먹지는 않을 건데 한번 카페거리 앞쪽으로 해서 뒤쪽 골목으로 이렇게 도는 코스로 오다가 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지금 앞에 보이시는 아파트 뷰 괜찮나요?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아래서 위로 올려다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멋있죠 여러분들? 패거리로 이동하는 그 길 좌측에 보면 이렇게 또 재미있는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틀도 있고요. 터널 같은 이런 형태의 놀이 시설도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 보이시죠? 예, 뭐 많지는 않지만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여기도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있는 비어 애프터 보이시나요? 저 앞에 간판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카페거리가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요 앞쪽을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저 뒤쪽 골목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어 애프터 보이시죠? 비어가 아니라 비프군요. 비프. 자, 이쪽에는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가 또 있고요.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샵부터 시작해서 뭐 맥주나 커피 이런 것들을 마실 수 있는 또 이런 가게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요쪽이 쭉 저 앞쪽까지 쭉 계속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근데 사람이 지금 많지는 않네요. 네, 사람이 아무래도 지금 시간상 사람이 많은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신리촌 간판이 있는 I love 신리촌 간판이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제 통상 여기까지 운동을 오거든요. 여기서 반환점을 도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카페거리 좌우측으로 고깃집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시루담, 네, 여기가 옛날에는 그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커피 여기서 자주 마셨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는 예전에 그 여기가 음식점이었는데 지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음식점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공영 주차장이 되겠네요. 그죠? 유료 무인 주차장이 되겠는데요. 공영이 아닌가? 유료 무인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지금 가게들이 좌우측으로 다 있거든요, 여러분. 자, 사람이 뭐 북적북적하진 않아요. 엄청 많지는 않은데, 산책 나갔다가 조용하게 차 한잔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에는 충분히 분위기 있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앞에는 투썸 플레이스가 있네요,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앞쪽에 투썸 플레이스가 보이죠? 네, 이런 메이저, 가게도 있고요. 메이저가 아닌 그런 또 그 분위기 있는 곳도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맥주집, 비어, 버거, 버거, 비라고 하는 이제 또 가게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짧지만 좌우측으로다가 이제 음식점과 찻집 이런 데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쪽은 이쪽 라인이 찻집이 좀 많이 몰려 있고요. 지금 이쪽 라인보다는 현재는 이쪽 라인이 좀 찻집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메이저 투썸 플레이스가 여기 또 있고요. 자, 저 앞쪽으로 좀 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찻집이죠. 신리천을 바라보고 마실 수 있는 찻집이고요. 여기는 조개를 파는 조개집이 있네요. 여기는 또 막창 출구 되어 있네요. 그죠? 흑돼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도 고깃집이고요. 자, 여기도 커피집이 있네요. 그죠? 여기도 커피집이 있고, 여기는 명태어장, 명태요리 전문점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고시네 김밥. 여기는 맥주 가게가 또 있네요. 종로 맥주 가게. 자, 종종 광고를 많이 보는 명륜 진사갈비도 있고요. 얼큰이 감자탕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신리천 옆으로 형성되어 있는 카페 거리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한번 둘러봤어요. 자, 뭐 직접 들어가서 카페 안에서 차도 마셔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지는 않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 좀 드리는 걸로 영상에 좀 담아 보았습니다.